지금 하고 계신 건 어떤 거 어떤 거 있으시죠? 일단 제가 친숙한 요리, 미국에 있었을 때 많이 접해봤던 요리를 한 가지 선택을 하고 하나는 국내에서 이제 많이 대중화된 요리인데. 그러면 미국 음식 하나랑 한국 음식 하나 이렇게. 그렇죠. 국물 있는 메뉴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알탕이나 뭐 코다리를 한번 해보자. 우와. 네. 이제 서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쓰는 향신료를 넣어서 저쪽 카리브해 연안에서 쓰는 기법을 같이 동원해가지고 좀 바꾼 거예요, 스타일. 우와, 카리브 연안에서의 스타일은 어떤 거군요? 코다리 겉으로 볼 때에는 소스가 좀 다른 거. 네, 한국 음식처럼 이렇게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보는 맛은 좀 되게 이색적인 그런 맛이 나도록. 네. 그럼 그건 이제 코다리만 있는 거예요? 예, 아 이거는 저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. 와, 어떠실까요, 대표님께서 시식하시면? 와, 나 지금 초반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야. 그러니까 상상해서 우와. 저 우와는 지금 한참 생각하고 있는 우와입니다, 지금. 이거 뭐 가만히 있어도 무슨 얘기지? 우와. 근데 미국 음식은 좀 약간 칠리인데 미국 남부 지방에서 흔하게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. 메뉴 네. 이름이 칠리인 거예요? 네, 칠리 숲, 정확히 따지면 숲 종류인데 제가 아는 칠리는 칠리 소스의 그 매운 칠리. 네, 네. 비슷해요. 성분은 비슷한데 미국 남부지방에서 주로 하는 방식으로 밥을 만들어서 안남미를 갖다가 밥을 지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밥처럼 이렇게 덮어서 서빙을 한번 해볼까. 그러시구나. 보석이하면 전 세계가 다 나와. 카리브해부터 미국 남부, 중남미. 아직 지식은 많으신 것 같은데. 아 이쪽 북미, 중남미 이쪽 그 카리브해 아메리카 대륙 쪽이 좀 전 강합니다. 세계를 지금. 예예. 네, 그래서 요리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대표님은 언제쯤 오시면 되나요?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. 아 마무리 단계. 예. 그래서 요리 하실. 예예. 너무 시간 많이 빼셨죠. 아 예, 괜찮습니다. 네. 언제 또 조부하시나 이렇게 또 마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까? 고생하세요. 네. 수고하세요. 네.